안녕하세요. 보이죠? 이쪽으로 보이죠? 한쪽으로 보이죠? 여기. 네. 아, 앉으세요. 아니, 아니. 언니 연기 잘하던데요? 너 죽이와 진짜. 이거 3년 전에도 보지 않았나? 아, 저요? 아, 저는 안 봤어요. 그때 왔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? 3년 전에서? 대학로에서? 여긴 아무도 없구나. 아무도 없는데? <없네. 웃음> 그때 많이 불렸네요. 별모 언니 왔을걸요? 여기 와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, 기다리다. 뭐라고요?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. 언니가 여기 제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. 맞아, 맞아. 원래 배운 적 없어. 이런 거는 라디오에 사연으로 나르션의 미담 칭찬. 아, 역시 거의 뭐 연기 대상입니다. 이런 거 우리끼리 대상이지, 대상. 보내도 안 나가던데. 너무 티나게 보여. 우리 작가님들도 눈치가 있잖아. 아닌 듯. 네. 뭔가 팬이 아닌 것 같은데 맞게 보내야지. 채택을 해주지. 뭔가 진짜 예쁘다. 소속사로 선물 보냈어요. 소속사로? 어, 네. 확인해보고. 내가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맞춰가지고. 컨디션 잘 체크해. 어, 진짜 밥 잘 조심하세요. 이제 또 언제 올 거지? 아, 계속. 언니 할 때마다. 계속 돈을 써야지. 남는 게 돈이어가지고. 아유, 얘들아, 돈 뭐하니? 움직여라.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. 움직여라. 지금 홍대에도 광고하고 있어요. 홍대? 네. 그거 돈만을 주고. 공항철도에서 2호선 가는 쪽 라인 쪽에 4개 설치했대요. 공항철도는 어디야? 연결되어 있는. 홍대. 환승점. 진짜 생전 안 가봤을 때 위치 있잖아. 보여드릴까요? 근데 지금 인터넷도 핫해요, 되게. 네. 어, 저희 뭐라고 치면 나오지? 돈 많은 중국 팬 5명. 돈 많은 구하고 팬 치면 나오는데. 아, 그거 저 오늘 찍어왔어요. 가셨나 보다. 얼마나 돈이 많길래. 아, 심각하게 많은 것 같아요. 심각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데다 돈을 써. 아니, 심각하게 돈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? 네. 아, 고맙다, 너무 고맙다. 와, 어마무시하게. 빨리 컴백하래요. 대신 좀 말을 좀 안 나오실 분 할 거예요? 그거는 이제 각 소속사의 미스틱과 스카이스를 통해서 멱살 잡을까요, 그냥? 멱살을 잡고 어? 우리 언니들 일 좀 시켜라. 보고 있나? 일 좀 시켜라. 회사들아. 저 이제 너무 늙어서 힘들 것 같아요. 아니, 물론 나도. 나도 이거 아까 이거 하고 탈진할 것 같아. 분명히 너무 좋아. 목을 너무 썼어. 분명히 인스타 라이브에서 살쪘다고 해놓고서 왜 안 그거. 쪘어요? 언니. 아, 그래? 대박이야. 즐거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너무 잘 봤습니다. 다른 분들하고 할 때 또 오면 또 다르니까 볼 때마다. 근데 언니밖에 안 보여서 다른 분들 죄송해. 한 번 보기는 봤어 그래도. 아, 알겠습니다. 이게 방정이야.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. 주책이야. 언니 닮아가지고. 고맙다. 첫 곡 와주니까 되게 뿌듯하네. 마지막에는 더 화려하게. 중간에도 말해야지. 아, 그럼 당연하죠. 언니 저 진짜 오늘 운전만 2시간 반 했어요. 어디서? 와, 일산에서 운전. 일산? 네. 일산에서 엄청 막힐 텐데. 저 대전 가는 줄 알았어요. 진짜. 어머나. 진짜. 온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. 아, 보람 넘치던데? 넘쳐.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이게 진짜인지 안 어떻게? 여기를 뚫어. 아니, 어떻게? 믿어요.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. 아, 이거 내가 거기 되면 빨리 가서 좀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. 응? 어? 되면? 그 아, 광고 내려가기 전에요. 어, 아. 뭐라 다 보고 싶은데 또 내일도 2회 공연이고 이래가지고 팬 시간들이 3일 날 내려. 일찍 내려. 3일? 아. 3일? 네. 얼마 안 남았네. 거의 뭐 일주일 남았어. 그게 다른 광고들 나오면서 끼어서 나오는 거라서 기다렸다 봐야 돼. 할 수 있기를. 언니 사인 좀 해주면 안 돼요? 그럴까요? 어? 잠깐만요. 여기. 아, 이걸로 받을까? 아, 꺼낼 수가 없어서. 팬이 있나?
있나? 받으러 왔는데. 오. 볼펜으로 잘 안 나올 텐데? 어, 아, 맞아요. 어, 컴퓨터 사이펜에 있네요. 아, 꼭. 그럼 처음에. 네, 내가 보여드릴게요. 어디다 해주는 게 야무실까? 앞에다 하시면. 앞에? 어. 잡아주시나? 아, 앞에다. 앞에다. 아, 그 앞? 아. 여기도 해야 되겠다. 자, 한 명씩. What's your name? 어. 말씀해주세요. 판다라고 적어주세요. 엊그제 유시청파 영상 하나. 언니, 저희 맨날 매칭 못 하잖아요. 매칭? 매칭, 매칭. 아, 매칭? 네. 매칭? 아, 이거. 네. 번지네. 어? 이거 번지는. 아, 괜찮아요. 약간. 코팅이에요. 달리기 하는 모습이 너무 웃기고 아니 심장이 언니 요즘에 아카라 못 들어가죠? 15년 됐네. 15년 빠가 쉽지 않은데 안 바뀌더라고요. 빵녀야 제가. 빵녀 빵녀시다. 공부하다. 공부하다. 얘들아. 응, 다 몇 년이야? 전 11년. 아, 저 13년. 어, 아, 저는 6일? 어, 유비. 유킨덤으로. 유비. 새로운 아이템. 유킨덤에서 받았대. 새롭다. 유. 유. 어, 얼마 안 됐습니다. 저 민현이야. 민. 민? 망했네? 저녁 드셔서 드세요. 망했네. 지금 저녁 드셨어요? 저녁 안 먹었어요. 현! 현! 네. 아니 여기 꼬치랑 잘 안 된다고 해서. 아, 뭐 화환 이런 거? 아니요, 화환이 쌀을 넣었으니까요. 아, 안 된다고 해서. 그런 건 잘 몰라서. 죄송해요.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. 도희요. 중요 포인트 귀여워. 이게 던져서 영상 하나만 찍자. 이제 좀 속도를 줄일까? 정연입니다. 감사합니다. 무슨 학생 선생님한테 시험지네요. 세편? 네. 천천히? 아, 안 괜찮아요. 괜찮지? 그런데 다 받으셨나? 감사합니다. 언니 요즘에 SBS 못 들어가죠? 일반인. 어,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요즘에는 거기 매니저님들도 네. 다 출입 증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관계자만 들어가. 아. 좀 많이 까다로워서. 코로나 때문에 아쉽거든요. 아카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. 저희 며칠 전에 갔다가 어느 부모로 나왔는지 몰라서. 서 있다가 철수했어요. 요즘에 좀 삼엄해. 그러니까 괜히 왔다가 또 계속 왔는데 당분간은 좀 내가 랜선으로 뭐 또 아가페적인 삶에 마음으로 죽어가다가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보면 좋지. 아 언니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홍콩 팬들이 지금 광고 시작했어요. 홍콩 팬? 네. 인스타 그 스토리에 광고 뜨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나는 그런 거 모르잖아. 아 근데 그거는 확률이에요. 확률.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? 아 그거는 운이 좋아야 돼.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. 계속
네. 광고가 워낙 많이 하니까. 아, 로또네? 내가 그런 거에 좀 느리다 보니까 일일이 얘기 안 해주면 잘 몰라. 스토리 올리는 것도 얼마 전에 배웠잖아. 아이고야. 글씨 올린 거 너무 귀여워. 맞아. 배웠으니까 벌써. 아까 그거 귀여웠어요. 오늘 여기 아까 지나가고 저는 진로 줄 수밖에 없는 게 관객이 무슨 거기서 무슨 그러니까 다 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